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웹툰을 소개하는 남자 웹소남입니다. 오늘은 웹툰 시네탑이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게임이 잘 출시되었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기 위해 오늘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다운받으러 가보도록 하죠. 다운로드 창에 들어왔습니다. 저는 모바일로 플레이하기보다는 PC와 같이 큰 화면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모바일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된다면 휴대폰의 발열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녹스의 플레이어라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링크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서버가 8곳이 존재하네요. 앞으로 연 서버하고 로포비아 서버 이렇게 두 곳 포함해서 총 10곳의 서버를 운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저는 가장 최근에 나온 아리 서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게임에 들어왔습니다. 대강 게임을 살펴보았는데 캐릭터보단 전체적으로 연출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. 게임사 측에서 연출에 힘을 많이 주신 것처럼 보여지네요. 하지만 캐릭터 모션이 살짝 불안하게 느껴집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이펙트가 굉장히 화려합니다. 하지만 역시나 공격 모션이 많이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에반하고 유리가 등장하네요. 아직까진 나름대로 원작하고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원작하고 비교하자면 게임은 유학된 느낌이랄까? 여담으로 이렇게 게임을 하다보면 중간중간에 애니메이션이 등장하는데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 보는 맛도 쏠쏠한 것 같습니다. 퀄리티도 훌륭하고요. 건너건너 유리에게 검은 사물도 받고 튜토리얼 보스를 잡으러 들어왔습니다.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니메이션은 정말 기똥차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이 정도의 퀄리티로 애니메이션이 방영되었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요. 잠깐 감상 좀 하고 하시죠. 튜토리얼을 모두 끝내주고 밥솥이라는 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다른 타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방치를 하며 캐릭터를 훈련시키는 장소로 보여지네요. 어느 정도 스토리를 진행해주니 해돈의 거처라는 곳이 열리게 되었습니다. 이곳은 뽑기를 할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은데요. 튜토리얼 보상으로 받은 1회 소환권을 통해 한번 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출과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. 만약 시네탑 2기가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정말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뭐가 나올까요? 아, 쿤이 나왔네요. 쿤은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뿌려주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. 게임이 점검이니 뭐니 해서 보상을 많이 뿌려줬습니다. 보상받은 걸로 다시 뽑기를 해봤는데 꽤 괜찮은 보상들이 많이 나오네요. 남은 소환권도 탕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뭐가 나올까? 다크 체이서부? 좋은 건가? 엄청 구려 보이는 게 나왔네요. 오! 전설급 카드 한 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. 화련이네요. 리사마라 작업을 안 했는데도 초장부터 전설급 캐릭이 나오다니 제가 운이 좋은 건지 잘 퍼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또 전설급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얘가 전세급이라고? 딱 봐도 안 좋아 보이는데? 아, 아니네요. 유한상이 나왔네요. 왜 이렇게 막 퍼주는 건데? 저도 종종 게임할 때 녹색 플레이어를 사용하는데 정말 좋은 게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나 전설급 캐릭터를 뽑을 수 있는 리세마라 작업이 가능해서 아직까지 다른 제품은 안 쓰고 녹색 플레이어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리세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. 네, 시네탑 M. 짧게나마 플레이해보았는데요. 게임이 전체적으로 연출이나 애니메이션, 화려한 이펙트, 원작을 꽤 충실히 따라간다는 점이 장점으로 보여집니다. 초반 잦은 전공과 살짝살짝 걸린 렉, 캐릭터의 공격 모션이 문제점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게임 자체는 굉장히 재밌었고 아직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게임이기에 기반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 차차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시네탑 M 게임 리뷰에 대해서 이만 마치도록 하며 휴대폰 자판이 아닌 키보드와 마우스로 큰 화면에서 게임을 즐겨보니 재미가 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큰 화면에서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 한번 들어가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